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공지를 했었는데요. 카메라가 고쳐서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나게 촬영을 했죠. 사실 이 색감은 바비 브라운 언니가 너무 추천해준 색깔이고, 제가 요즘 진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색감이고, 너무 신나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목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가고 카메라로 들어가면서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가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인보드만 나간 게 아니라 마이크 단자까지 다 고장이 났는데 마이크 단자 부분은 체크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이제 제 DSLR을 사용하는 자체가 제 유튜브 생활과 아프리카 생활에 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은 메이크업 시작하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빵! 썬베이스. 저 표정은 제가 카메라를 받고 처음 촬영을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엉엉엉으로 저의 기분을 표현을 했지만 목소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 현실. 죄송합니다. 영상도 자꾸 못 오게 되고, 여러모로 좀 저도 그렇긴 한데, 커피를 먹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DSLR로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DSLR이 영상용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컨실러 바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짧게 조금씩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DSLR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한번 메이크업을 하는 1시간 넘게, 이렇게 계속 길게, 20분씩 끊어서 길게 연달아 촬영을 하다 보면 DSLR에는 엄청난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동영상 카메라로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 수다가 사라진 메이크업 영상만 찍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니들을 만날 수 있는 생방송인 아프리카는 전혀 불가능하게 되고, 캠코더로 가게 되면은 제가 했던 색감이나 이런 느낌들이 전혀 표현이 되지 않고, 기념으로 파운데이션도 슈에무라랑 시그마 조합으로 했었는데, 참 이렇게 또 녹음으로 수다를 떨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만간 결정을 해서,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중고든 어떻게든, 렌트를 하든, 그렇게 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메이크업 보면서 이런 설명 좀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 여러모로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영상이지만 녹음으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가 쓰고 있는 HD 파우더 요즘 계속 쓰고 있는데요. 나스 파운데이션에 다크닝이 있다고 했던 것까지 잡아줄 정도로 굉장히 지속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이 보송보송하게 유지되도록 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완전 강력 추천. 특히 퍼프로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카메라 고치면 완전 많이 보여드리려고 슈에무라에서 아콘 색상도 구매를 해봤었어요. 일단은 원래 하던 대로 월넛 브라운으로 눈썹을 그려주신 후에 뒷부분을 좀더 진하게 강조해주기 위해서 아콘으로 색을 입혀줬는데요. 매장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월넛 브라운하고 아콘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실 브라운보다는 아콘이 더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네요. 물론 판매율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실브라운보다 아콘을 많이 찾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은근히 붉으면서 갈색빛이 도는 색감이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너무 붉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회색빛이 돌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레드기의 색깔을 머리색을 갖고 계신 분에게 좀딱 맞는 색깔이지 않나. 그리고 월넛 브라운이 너무 밝아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에게 보강을 하기에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퓨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에 색을 입혀줄게요. 아콘 때문에 혹시나 진해지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라이트 브라운의 밝은 색상으로 또 커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번에 새로 구매한 쿨 라일락
색상의 바비 브라운 크림 섀도우예요. 사실 이 색상은 저희 엄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좋아하실 법한 그런 보라색인데 젤을 베이스를 깔아주고 뒤에 섀도우들을 발라주니까 굉장히 뭔가 묘한 그런 베이스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고 발색을 했을 때도 크리즈 현상이 조금 덜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지속력을 장시간 지켜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림 섀도우 위에 이 오묘한 뭔가 실버 느낌도 살짝 들어가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고 있다. 뭐 하얀기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한 이 색상을 살짝 덮어주면은 그 보라색 느낌이 한층 약간 강조되면서 좀 동떨어지는 느낌을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슈에무라 매장 언니도 사지 말라고 살짝 말렸던 아일라이트 펜슬을 눈썹 밑에 괜히 한번 칠해보았습니다. 허허허. 뷰러 해주시고요. 아, 요즘 또 요게 저한테 너무너무 물건입니다. 바비브라운 젤 아이라이너 데님 컬러인데요. 완전 진짜 무슨 데님 청바지 색깔처럼 나는 컬러인데 눈에 바르고 나면은 그렇게 파란색 느낌이 막 강하지는 않아요. 요것도 바비 언니가 추천을 해주신 건데 보라색에다가 블루로 아이라인을 그려주니까 뭔가 되게 좀 시원해 보이면서 사람이 오묘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오묘하단 말 진짜 많이 쓰게 되는데 어쨌든 계속 보시면은 저와 같은 느낌을 이렇게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정말 이 메이크업 저 얘기하면서 촬영하면서 진짜 너무너무 신났었거든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정말 요새 한 3-4일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젤 아이라이너는 펜슬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또 펜슬 아이라이너는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도 하죠. 블루 섀도우로 한번 덮어줄 거예요. 브라운에 세미 스윗이 있다면 블루에는 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계하는 것 같은 이상한 말투가 나오는데 아무튼 블루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쉬머에서 가루 떨어짐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저처럼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듯이 터치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요즘에 쓸 때에는 꾹꾹꾹 눌러주고 있거든요. 지속력도 당연히 올려주고 아이라인에 어떤 너무 딱 그어져서 동떨어짐 현상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혼자 신나가지고 저러고 있었으나 소리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보라색 섀도우 요거는 제가 무슨 연예인 메이크업 준비하려고 사놨는데 진짜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나 나는 찍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보라색으로 언더 뒤쪽에 살짝만 라인 그어줘서 색깔이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뭔가 모를 약간 오묘한 보랏빛이 좀 더 더해지는 그런 룩? 전체적으로 보랏빛이 눈에 살짝 보이게? 그리고 아이라이트 펜슬을 점막에 한번 그려줘서 매트하게 만든 후에 보라색을 한 번 더 얹을 거예요. 그렇게 얹어주면 색깔이 되게 잘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보라색이 톡톡톡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비볐더니 눈 밑에 좀 많이 떨어져서 컨실러 묻혀서 싹싹 지워내고 있어요. 저 브러쉬는 시그마에서 제가 직구한 거고요. 모공 메워줄 때 굉장히 좋고 눈 밑에 떨어진 거 컨실러로 싹싹 지워줄 때 힘있게 좀 터치해주면 잘 지워져요. 그리고 쉐딩을 할 거예요. 입술 바른 건 또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참 요즘 카메라 때문에 참 엉망진창입니다. 뭐 어쨌든 골든라이트를 가지고 코를 약간 세워줘요.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도 요새는 쉐딩을 계속 해주는 편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쉐딩하고 하이라이터가. 왜 예전에 저보고 쉐딩하고 하이라이터 안 하냐 하셨는 언니들의 마음 이해가 갑니다. 코가 좀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코끝에도 좀 발라주고 입술은 어반 베이지 바른 거예요. 다 했는데 막 이제 좋다고 막 너무 좋다 막 뭐 그래 뭐 이렇게 뭐 좋다고 또 막 웃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참 마이크가 안 들어간 것도 모르고 뭐 눈에 뭐 힘을 줬으니까 뭐 입술에 힘을 뺀다 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블러셔는 바비에서 새로 나온 거 제가 산 건데 볼터치가 너무 강하지 않으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맨날 볼터치도 너무 강해져서 메이크업 많이 촌스러워지고 했었는데 저는 요 조합으로 요새 굉장히 자주 하고 있답니다. 입술에 나스 오르가즘 립글 해도 좋아요. 어머 끝났네? 모두
소중합니다. 카메라 빨리 사길.